오후 비행기라면 왜 이렇게 일찍 가? 잠깐 들릴 때가 있어. 갈게. 여기에 바로. 아, 참 좋다. 탁 트인 게 63 빌딩이 부럽지가 않네. 야, 한여름에도 여러분 부채가 필요가 없대니까. 물은 잘 나와요? 옥탑은 수압이 낮아서. 아,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부터 마세요. 여기 아주 폭포 수유. 꼭지만 들면 미친 듯이 흘러. 어? 그쵸? 되게 깔끔한가 보다. 먼지가 하나도 없네요. 네. 봐라 봐라 이 먼지. 아, 남자가 쫀쫀하게. 여자하고 집을 얻을 때는 쫀쫀하게 구애하는 거거든. 왜냐? 평생 쓸 거니까. 화장실은 어디냐? 이쪽이냐? 이게 또 집을 얻을 때 화장실 생명이거든. 아유, 거 성질 되게 급하시네. 집이 어디 도망가요? 일단 커피나 한잔 하고 천천히 구경해요. 그래? 그러지 뭐. 자. 이 방 얻으면 이 방석도 공짜로 줄게요. 여기다 고스톱 치면 배가 얼마나 딱딱 붙는데요. 괜찮네요. 계약할게요. 아유, 잘 생각하셨습니다. 역시 사모님 안목이 있으시죠? 어. 아니, 그럼 여기서 하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가나요? 아이고, 뭐 내려갈 거 뭐 있습니까? 여기서 갑시다. 네? 자, 우리 앉읍시다. 자, 앉아요. 아저씨. 죄송한데.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. 아니,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? 아저씨, 나중에 복비에서 다 깎아주세요. 아이고, 그 복비가 뭔 죄가 있다고 복비 가지고 그러시, 아줌마. 아이고, 됐어요. 아이고, 다리 아파 죽겠어, 정말. 아니, 저쪽에 다른 말 하나 있는데, 뭐, 아직 못 가시네, 뭐. 아이고, 이나비미 비는 언제쯤 그치려나? 뭐야 이거? 아, 그 꼬맹이한테 완전 사기당했네. 너 다시 만나면 죽었다고.